안녕하세요. 샤롯데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에코랜드 왔어요. 뭐 제주도 날씨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해야지. 우비 있고 쳐야죠. 근데 휴가 내서 왔는데 에코랜드는 여행지로는 와봤는데 골프장은 처음이에요. 오늘 자, 비 오는 날또 처음 치는 골프장에서 작심 또 헤매봐야죠. 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아유, 비가 오네요. 그래도 에코랜드에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주황색 유분물이 클럽하우스 건물이에요. 오늘 이렇게 식사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오늘까지. 이런 휴식 공간이 있고요. 크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예뻐요. 아, 예쁘다. 되게 예뻐요. 스타트하우스로 가는 길. 이쪽으로 내려가면. 스타트하우스로 내려가는 길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해놨네요. 기분 좋아. 자체가 한국 같은 풍경이 아니에요. 외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럽. 비가 억수로까지는 아닌데 꽤 와요. 그래서 우비 있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뭐 골프 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쳐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일단 잘 나갔어요. 토크로 나 진짜 온팟의 기재. 지금 이거 촬영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비가 오는데요. 완전 롱포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고비로 막았네. 아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쉽다. 진짜 여기 에코랜드 되게 멋있는데 보여주고 싶었는데. 클럽을 피칭하고 세 개만 가지고 치고 있는데 점수는 괜찮아요. 어프로치도 잘했어요. 아, 공은 옆으로 가면 잊어버릴, 찾을 길이 없으니까 똑바로 쳐야 돼요. 자, 오늘 세팅은 모두가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큰세 개로 드라이버, 유틸, 피칭, 그다음에 퍼터 이렇게만 사용해 볼게요. 비가 와서 이렇게 쳐줘야지, 응? 쭉 쳤다가, 계속. 5번을 142m에 파3인데, 저도 이제 화이트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치는데, 아무튼 여기서 UT를 잡아볼게요. 5번 파포요리인데 안개 너무 심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 쳐야지 뭐. 모르겠습니다. 가서 찾읍시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카트의 안내가 홀별 안내가 정확히 나와 있어서 되게 편해요. 카트 없이 치기도. 6번 홀 파포에 그리고 진짜 안개 때문에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왼쪽 방향으로 쳐서 카트에서 바로 칠수 있도록. 원하는 방향으로 쫙쫙 뽑았네. 앞이 안 보여도. 도중이 어딘가 알 수가 없네. 일단 추정해서. 빠뜨렸습니다. 니몬 같습니다.
진짜 이 험난한 곳에서 어프로치 웬일이야. 나 지금 어프로치 연습하는데 오늘 완전히 앞이 안 보여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잘해? 완전 잘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진짜 비가 조금 그쳤는데 안개가 너무 심하고요. 아, 콧물 찍찍. 어, 추워. 이러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타 신중하게 하니까 그래도 화이트티에서 보기는 하고 있어요. 어프로치 너무 잘했어요. 이 나무 진짜 멋있다. 대박스야. 8번홀 파3 130m 화이트에서 치겠습니다. 자, 유티를 잡아볼게요. 해저드가 어디가 그린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갑니다. 와, 약간 짧은 거 같았는데 너무 정확히 올라와 있는 이건 뭐지? 대박스. 라스트 팝 5의 홀이고요. 아, 파4인데 여기 어마어마한 해저드가 도사리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또 쳐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약간 슬라이스성인데 있겠어요. 땡큐.